오늘 저희 솔바위농원에 동부교육청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농촌 체험 오셨습니다. 자, 농촌 체험 오셨는데 오늘 이제 쌈채소를 갖다가 직접 따는 거를 갖다가 하시는데 오늘 90명이 오셔가지고 저희 농장이 이게 남은 알까 모르겠습니다. 아, 저희 거는요, 저희 쌈채소는 진짜 따서 지금 냉장고에 보관하면 거의 진짜 15일 이상은 충분히 가요. 아, 이제 여기 언니,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따셔야 돼요.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예, 네, 저쪽 옆으로 또 가세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예, 그게 생채. 그게 아삭이 상추를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뭐 다 맛있다는데? 여기서 고기 구워 먹어가지고 진짜 맛을 낼 때. 저기 여기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고기 같은 거 사들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불판 같은 걸 다 빌려 드립니다. 예. 이게 이거 이름이 뭐죠? 적생채. 쌈채소 중에서는 적생채하고 이 청 생채 이게 가장 맛있어요. 얘랑 예예예. 사장님 죄송한데요, 고구마 물 안 주고 심는 거 영상을 봤어요 아까. 아, 그래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 자세히 조용할 때 보세요. 그러면 예, 고구마 물 안 주고 심는 방법 확실히 보입니다. 예. 그래요? 예. 조용할 때? 근데 이제 제가 고구마 물 안 주고 심는 방법 그거 말고 또 2탄으로 이제 고구마 줄기가 이제 한 10cm, 20cm 뻗었을 때 제가 이제 그 고구마 수확 두 배로 올리는 방법 그걸 또 제가 또 2탄으로 할 겁니다. 이것도 아마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명문이야. 아, 고맙습니다. 아, 옛날에 거기가 저기 럭비가 유명해 갖고 막 일본으로 막 예, 대회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럭비요? 예. 자, 오늘 저희 동부교육청에서 쌈을 열심히 따고 계시는데 또 예, 선생님들이라 뭐 아주 아주 너무 조심스럽게 따시는 것 같아요. 자, 이상 솔바위 농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제 올릴 영상은 제가 고구마 지금 이제 넝쿨이 한 10cm, 20cm 뻗었을 때 가장 이제 두 배로 고구마 수확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솔바위 농원이었습니다.